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규모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청양군 자체 사업 등 8월 브리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응급복구 완료를 목표로 공직자들도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청양군 평화의 소녀상 3주년과 기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앙송과 헌화 등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들을 위해 농어민 수당을 4개월 앞당겨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1만 천여 명의 농업인에게 66억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양군은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에 다양한 사업들을 건의했는데요.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질 때마다 신속한 복구와 현실적인 보상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 청남면과 장평면 수리시설 개보수 비용 200억 원은 연차별로 반영되고 피해농가 생계비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청양군은 기존 복구 편람에서 제외됐던 작업장 안에 있는 농기계 등에 대한 보상을 사상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복구 편람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이지만 작업장 안에 있는 각종 시설과 고가의 장비, 농기계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사상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양군인 피해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22개 자체 사업도 발굴했습니다. 농기계 신규 구매와 농산물 가공시설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상하수도 요금과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제공합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피해 마을 심리지원, 피해적 이동진료, 피해가구 정리수납지원, 피해적 특별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양군은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소득보전 지원금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에 청양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양군 공무원 200여 명은 최근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청남면 인양리 일원하우스 시설 7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현재 청양 지역 응급 복구율은 80%로 전국 각지에서 온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달 응급 복구 완료를 목표로 지난 18일에도 200여 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청양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 3주년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가 청양군 보훈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청양군 여성단체 협의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인터뷰 청취와 신앙송, 헌화 등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매년 8월 14일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로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해 청양군이 농어민 수당을 4개월 앞당겨 지급합니다. 청양군은 올해 지급 대상 농어민 1만 천여 명에게 66억 5천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군의 주민등록이나 경영체를 둔 농어업인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내년까지로 잔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